경기도의회가 제358회 2차 본회의를 진행해 정책 대안과 개선 사항을 요구하는 5분 발언과 함께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날 5분 발언에서는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지원체계 개선, GDP의 한계에 대처하는 새로운 경제지표의 필요성, 시흥 여성인력개발센터 존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 촉구 등에 관한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감염병 대응정책 개선, 경기도 산하 단체장 공석에 대한 대책, 새로운 경기도립 정신병원 운영 방안, 자원봉사자 처우 개선, 학교 방역 관련 보건지원 인력 충원 등의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통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정책을 개선하고 제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정 질의를 마친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해 조례안 등의 주요 현안을 의결하게 됩니다.